아주 뜨거웠죠. 동탄역 롯데캐슬. 뭐 동탄역 롯데캐슬이 너무 뜨겁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화제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약 뭐 한 2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요 롯데캐슬에 청약들을 했었는데요. 요게 이제 무순위 청약이에요.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당첨 안에서 부적격 사유들이 나온 거겠죠. 그렇게 된다라면은 전매 제한도 없고요. 그다음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지 않고 청약 통장이 없다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의 열기가 뜨거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요 조감돌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아파트에서 지하로 이렇게 쭉 연결되면은 GTX로 바로 연결되고요. 바로 인근 쪽으로 이제 롯데 백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 시설이 좋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동탄역 롯데캐슬인데요. 요 동탄역을 보면은 SRT라고 해서 이제 광역 교통 철도 있죠. 요게 이제 들어가고요. 또 이제 GTX로 해서 서울까지 연결을 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수서까지가 한 19분 정도,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울의 생활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런 곳에 주변에 이런 그 백화점이 있고 바로 근처에 이런 골프장들이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그 경부고속도로인데 여기도 이제 지금 위에 그 녹지 공간들 조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. 실제로 동탄역 롯데캐슬이나 롯데백화점에 가거나 뭐 SRT를 타거나 뭐 동탄의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있어서 가서 보면은 요 인근 쪽에 이렇게 녹지 공간들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, 편의, 그 다음에 녹지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게 뭐 역대 1위라고 하죠. 예,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공사는 롯데 건설이고요. 이 아파트가 940세대 정도 있습니다. 오피스텔도 757실 정도 있고요.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이 16억 한 2천 정도 되거든요. 2024년. 네, 지금 2017년 정도 수준의 분양가가 4억 7,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첨되면 10억 이상은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청약에 도전을 했죠. 그리고 이런 시세책 말고도 이 아파트가 2017년 대비했을 때 2024년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.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변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주택가가 군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보시면은 요 그 지하 연결 하지만 특징은 무순위 청약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동탄역 롯데캐슬의 뭐 흥행이라고 보기는 뭐 그 부분 너무 선 거고 여기 이제 당첨자가 누구냐가 궁금할 정도의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롯데캐슬 당첨되신 분은 뭐 저희 채널 뭐 구독하실지 아니면 우연하게 접할지 모르겠지만 뭐 우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시세 차익이 아니더라도 이 대장주 아파트를 하는 정도의 역할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본인의 삶 그리고 주거의 질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지금 하반기에 그 주요 청약단지들 뭐 많이 있잖아요. 주요 청약단지들 한번 볼게요. 여기 이제 레미안 레벤투스, 강남구 도곡 3호 아파트. 그러니까, 지금 보면 도곡동에서 이제 강남 그 뭐 이제 역삼동이라든지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 보면 매봉터널이라고 있어요. 매봉터널 옆에 있는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이제 된 아파트거든요. 도곡 3호 아파트. 여기가 지금 총 308가구인데 일반 분양이 133가구 정도가 나오는 물량입니다. 이게 분양가가 6,48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한 평당 이 정도 되니까 뭐 30평대로 보면 뭐 10억 후반대 정도 되겠네요. 예. 그리고 DH 방배 뭐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겁죠. 예,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보실 아니 뭐 유의라기보다는 주목해서 보실 곳이 요 서초구 방배 5구역 같아요. 왜냐하면 일반 분양이 1244가구 나온다라는 건 서울에서 이렇게 물량들이 나오기 어렵거든요. 거기에다 3000가구가 넘는다라는 거는
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강남이고 여기가 서초인데, 저 개인적으로는 요 서초구 방배 5구역의 위치가 도곡동, 강남구 도곡 3호보다 좀더 낫지 않을까. 단지 규모나 어떤 그 이제 청약 가격이나 이런 분양 가격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땐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, 여기도 지금 잠실 진주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지인데, 여기가 이제 그 올림픽공원 있는 바로 근처에 지금 아파트인데요. 여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요 도곡 3호보다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잠실 진주 요 아파트를 유심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, 일반 분양 물량도 도곡 3호보다도 양도 많기 때문에 기회가 좀 있고요. 분양 가격 같은 경우도 한 1,000만 원 정도가 좀 저렴하죠. 그리고 아파트의 규모도 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규모도 2,500가구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, 단지 규모도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신축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을 듬뿍 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강남이라는 지역이 아주 강세 지역이긴 한데, 일반 분양 물량이 작기 때문에 뭐 청약 경쟁률은 높겠지만, 그 강남 지역에서는 조금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주적인 측면은 요 지역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, 여기서도 혹시라도 이제 잘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레미안 원페렐라, 여기 서초 방배 6구역, 5구역하고 아주 인접한 지역이죠. 그리고 DH 대치 에델로이, 강남 구마을 3지구, 요 지역들, 그리고 잠실루에 그냥 송파구 미성 크로바 아파트, 여기도 이제 가구수가 1,800가구가 넘으니까 뭐 요런 그어 이제 단지도 청약에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레미안 원펜타스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청약 흥행을 기록을 했는데, 여기가 114가구 정도가 청약들을 했어요. 그래서 모집이 한 4만 명이 넘게 그 운집을 한 그런 상황인데, 여기도 뭐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는 지금 강남의 사업지들이 굉장히 좀 뜨겁다. 특히나 강남 지역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. 그러니까 참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, 그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도 인기가 있었던 게 분양 가격이 한 22억 후반 정도 됐거든요. 근데 바로 인근 단지에 그 레미안 원베일리가 약한 50억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세 대비했을 때도 뭐한 20억 이상은 차익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들 보고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, 뭐 지금 강남권의 그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이런 사업지들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그 안전마진이라는 건 있지만,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. 나중에 되고 나서도 취소하고 그러면은 뭐 본인의 그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그 청약 점수를 다 소멸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를 하시고요. 그리고 전매 제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분양가가 높다라는 거는 작은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